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exponential function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function이죠. f of x가 보면은 a to the x같이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a의 x승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f of x가 x square 이런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exponent가 2x 플러스 1이고 equal 125다. 이 식을 만족하는 이것이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25가 5의 3승이니까 2x 더하기 1이 3이란 말이잖아요. 따라서 x는 1이란 걸 알 수가 있죠. x가 1이 될 때 이 수학식은, 이 진술문은 참이 되는 거죠.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참인 스테이트먼트가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은 8의 인덱스가 3x인데 32는 8의 몇 승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2의 5승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8이고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2로 통일해줍니다. 통일한 것이 밑에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3은 9x equal 5가 되겠죠. x는 9분의 5가 되면 이 문장이 참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참인 경우는 x가 9분의 5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다 통일해줘, 밑에 베이스를 다 통일해줘야 되겠죠. 27은 3의 3승이고 80은 3의 4승, 베이스를 3으로 통일한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인덱스 맛으로 비교를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이고 즉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4x는 7x 마이너스 1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x는 11분의 1이죠. x가 11분의 1일 때 이 진술문은 참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이스가 같으니까 4x와 2x-1을 서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property of exponent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다.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의 제곱이고 4의 3승이고 4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리고 4,4,4는 다시 2로 다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바꿔줘도 되고 바꾸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4로, 베이스를 4로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x는 8이라고 계산이 이렇게 거쳐서 도출되게 되죠. 이게 인덱스, 그러니까 exponential 데이터에 사용된 그런 펑션들이고,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각자 방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실력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